여기 지금 그냥 일반 산인데, 예. 여기 막 뭐가 심어져 있는 게 뭔가요? 아, 이게 산양삼이라고 그래요? 산양삼? 예. 산양삼이 정확히 뭐예요? 산양삼은 이제 산에서 예. 자연적으로 나온 산삼이고, 예, 예. 또 과거에 이제 장래삼인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실 갖다 뿌리잖아요. 예, 예. 그 종근을 갖다 이식하면 장래삼이라고 하고 또 봉황처럼 생겼다고 봉황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고 그랬었는데 예, 예. 소비자가 그 혼동이 된다고 예, 예.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 산양삼으로 통일을 했어요. 산에다 실을 뿌려가지고 자연으로 길렀다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길 양자를 넣어가지고 산양삼이라고 이제 통일을 했죠. 삼씨가 밭에 가면 인삼이 되고, 예, 예. 이, 저, 또 씨가 산에 와서 자라면은 산양삼이 되는 거요. 아, 그래요? 어. 그래서 이제 사람도 똑같잖아요. 네, 네. 서울가 살면은 도시인이 되고, 시골가 살면은 자연인이 되고, 예, 예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 완전 지금 야생에서 그냥 키우는 거네요, 이렇게? 그렇죠. 그래서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. 자연으로 기르는 거죠. 아, 총 이렇게 몇 평 정도 하시는 거예요? 한 20만 평 정도 돼요. 20만 평이요? 예. 산에다 이렇게? 예. 예. 엄청난 면적으로 하시네요. 네, 인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관리를 하면서 하잖아요. 근데 이건 완전 야생에 그냥 방치하고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 재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, 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? 그 이제 생각할 나름인데, 예. 그 인삼의 경우에는 그 논이나 밭에 그늘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인공으로 그늘을 만들어줘야죠. 예, 예. 그리고 이제 같은 면적에 그 수량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 집중적으로 또 뭐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산에는 이 그늘이 자연 그늘 아니에요? 그래요? 지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예. 또 자연을 이렇게 자라니까 제초 작업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밭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. 자연적인 산삼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잖아요. 뭐 100년근이다, 몇십년근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상품으로 출하하려면은 단기간에 그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따로 비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양분 관리를 하나요? 이 산에다가. 이 산양삼도 먹어야 살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사람도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하듯이 산에 산양삼도 또 산양삼뿐만 아니라 모든 산채나 약초도 그렇고 농작물이 좋은 걸 먹으면은 더 건강하게 잘 자라죠. 예, 그래서 사람이 산삼을 먹듯이 예. 또 이 산양삼도 좋은 양질의 유기농 퇴비를 먹으면은 더 건강하게 잘 자라죠. 어분이나 골분, 혈분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또 인증받은 거 유기농 인증받은 퇴비. 그래서 TV도 이제 유기농 인정받은 TV가 있고 또 안 받은 TV가 있잖아요. 예, 예. 이거 원래 가격도 비싸잖아요. 그렇죠. 일반 농작물보다. 예, 예. 또 효과도 좋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파리도 다 효과가 똑같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씹어 먹어도 예. 산삼을 뿌려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아, 여기도 사포닌이 막 예, 들어 있으니까. 예. 예. 그래서 지금 먹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이 향이 없어지질 않아요. 아, 입에서? 예, 예 그렇죠. 그래서 이파리 하나를 따 먹어도 어떻게 보면은 안 먹은 사람보다는 효과가 트이죠. 이제 이런 건 이제 씨가 예. 꽃이 맺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이제 맺힐수록 꽃이 펴가지고 이제 7월 초에는 이제 빨갛게 달이라고 그러죠. 씨가 맺히고 여무는데 예, 예. 그걸 또 바로 심고 그래요. 어 그럼요. 먹어봐요. 점심 먹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. 어 굉장히 쓴데요. 쓰지 잎이 원래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. 뿌리보다 잎이 더 쓴데요. 더 쓰지.